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자회전입니다. 네, 말을 끊는 내비게이션. 자, 오늘은 캐논에서 이번에 R5 마크2를 발표를 했죠. 뭐라고 설명해? R5 마크2 설명회? 소개하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제가 또 초대를 받았거든요. R5 마크2를 한번 조작도 해보고 거기서 여러가지 뭐 설명해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발표회 왔습니다. 왔습니다. 핸드폰 새로 볼 수 있는 게 나보다 빨리 보는 거죠? 응? 알파이브 맞죠. 외관은 크게 변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 발표회, 더킹 그레스 결국은 스테이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설명 딱히 안 합니다. 명함도 없거든요. 아, 얼굴 명함이죠. 그렇죠. 경솔의 듣기로 마음먹어가지고. 아, 언제부터 마음먹으신 거죠? 아, 작년이요. 아, 작년이요? 경솔 해야 재밌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오늘 재밌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을 뵀습니다. 누가요? 명함 드렸고요. 그만큼 귀여워. 아, 내가 아닙니다. 할 때마다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에이전시 게임을 똑같은 이유로 저장을 하되 걔들은 압축을 하고. 아리 알렉사 같은 카메라들은 이 16비트 데이터를 로그 선형으로 만들어서 줄여버려요. 일직선을 이렇게 곡선이 되게 줄여버린 다음에. 저 방금 유튜브 본 줄 알았어요. 유튜브에서 이러면 안 합니다. 유튜브 설명 듣는 줄 알았어요. 너무 나의 주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에서 21년간 캐논하면 떠오르는 숫자 바로 5. 네. 죄송한데 오늘 5 한 300번 들으실 거거든요. 아마 집에 가서 누우시면 5밖에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제가 이 수수께끼, 왜 이런 발전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려면 이 엑셀레이터 캡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에 보이시죠? 디직 엑셀러레이터라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경유해서 가게 됩니다. 디직 X는 말 그대로 고유의 어휘인 고화질 현상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8K60P로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4K DCI S로 압축로고 C로그 3에 이어서 C로그 2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할 거라고 저희 영상 전문가분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5 마크 2의 팀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담 없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괌을 갔었어요. 괌의 해변에서 어떤 분들이 그냥 재미로 배구를 하는 장면도 허락을 받고 제가 녹화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꽤나 잘 잡더라고요. 여기서 축된 걸 보시면 확실히 C로그2에서 정보가 안부 쪽에 정보가 더 많이 살아있더라고요. 보정을 해보고 하니까 딱히 3랑 2랑 차이를 못 느끼긴 했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확실히 정보가 더 있기 때문에 평소에 C로그2랑 3랑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둘 다 되는 바디가 EOS에서 최초이잖아요. 야생조류 촬영할 적에 여름에 되게 촬영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캐논은
방직, 방습 뭐 이런 기능들이 되게 훌륭해요. 뒤에 숨어있는 모습을 계속 눈을 추적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외에 나가서 촬영을 하는 사람인데 테스트용 배터리를 달랑 하나 줬어요. 계실까요? 8번 끝나는 기념으로 C로그 가방이랑 이게 뭐지? F1? 뭔가 하고 까봤더니 약간 피규어 같은 그런 캐논 F1 피규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캐논 R5 마크2 뿐만 아니라 다양한 RF 렌즈들 이제 써볼 수 있게 쭉 전시를 해놨었는데, 특히 저는 그 중에 이제 10, 20 렌즈 와 그걸로 이제 뭔가 약간 스케치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하는 영상을 한번 살짝 찍어보니까 오 너무 좋더라. 그것도 나중에 한번 진짜 살 수 있으면 진짜 사고 싶은 그런 렌즈 리스트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R5 마크2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괜찮아 보이는 발이긴 했어요. 제가 지금 R5C를 쓰고 있지만 특히 막 사람 얼굴은 물론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AF를 굉장히 빠르게 잡아내는 걸 보고서 와 되게 괜찮다, AF를 굉장히 좋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행사가 인플루언서 행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분들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마티님이랑도 인사를 했고, 제가 영상도 항상 챙겨보고 굉장히 팬이었던 오케이코스의 권정범도 되게 실물이 정말 그 자녀를 둔 아버님이라고 생각이 안 들 만큼 굉장히 동안이시더라고요. 제가 좀 MBTI가 I여가지고 많은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도 되게 간만에 맨날 일만 하다가 좀 지렸는데 되게 신선했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밤이 굉장히 어두웠는데요. 저는 빨리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